태풍이 지나가자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가까운 피서지로 도서관은 어떨까요? 시원한 공간에서 책도 읽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 오픈런을 연상케 하는 이들. 사실은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입니다. 쾌적하고 여기 아주 무더운 상태인데 여기 들어오면 문홍도원이에요. 서초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하루 평균 6,211명이었던 5개 구립 도서관 이용자 수는 이달 8일 기준 8,284명으로 2,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6월 문을 연 방배숲 환경도서관만 해도 하루에 1,6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에 도서관을 자신의 재택근무지로 삼아 일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도서관 안에 마련된 카페를 찾아 목을 축일 수 있고 이따금씩 인문학 강좌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자도 적지 않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늘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저희 방배숲 도서관에서 많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이 시원한 공간에서 무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은 어린이 창작 공간으로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끕니다. 망치와 드라이버, 니퍼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모야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영감과 호기심을 손으로 표현해냅니다. 토끼를 만들고 귀여워. 시원하니까 왠지 아이디어가 다 떠올라요.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는 모야 2주년 기념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김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 와서 둘러보시는 김에 작업실도 방문해서 뭐 이제 새로운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주민을 향해 손짓하고 있는 지역 도서관들. 더위를 피해 땀도 식히고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